소름 끼치 않잖아. 체리가 기어 들어가 있는데 귀엽게? 어, 깡통 체리다. 깡통 체리? 깡통. 깡통? 깡통. 깡통? 아. 근데 오빠 알지? 짜장면 원래 나무젓가락으로 먹어야 더 맛있게 느껴지잖아. 난 나무젓가락 싫어. 그러니까 소름 끼쳐하잖아 오빠. 근데 또 환경을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는? 이 짜장면 양이 좀 적어 보인다? 기분 탓이겠지? 어 친구야. 소진. 응. 그 홍합을 다 버렸네. 잘 먹겠습니다. 양이 진짜 적은 거 같아. 다이어트 맞네. 그 오빠가 다이어트 한다고 조금 달라 그랬어? 맛있어? 면이 엄청 두꺼워 근데 면발이 아 맛있네. 맛있을 것 같아. 지금 입에 넣었는데 맛있다. 잘 시켰네. 탕수육 오늘도 고기가 싫어다. 짜장면이 맛있네. 짬뽕도 괜찮은데 짬뽕은 약간 무거운 맛이야. 깔끔하고 개운한 맛 그런 맛. 내가 최근에 먹은 것 중에 이게 제일 나은 거야. 와우깡 짬뽕. 매콤한데? 짬뽕도 맛있는데? 응. 야 맛있어. 동네에서 치킨 짜장면 중에 제일 낫다. 그래? 여기 유명한데. 아직 싱싱해요. 그리고 이 밑에 것도 아직 엄청 싱싱해. 먹을 수 있지. 오늘은 계란 하나를 추가해줬어요. 일요일. 어머 아. 귀여워. 여기는 일요일에 사냥을 다녀오게 돼. 아 귀엽다.
진짜. 편한 이유. 샐러드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. 맛있게 드셔. 오빠 빵. 오빠 빵 장수. 소고 가서 장수. 맥주 쿠폰 다 나가서 병맥주로 한 병 사왔어요. 제가 그리고 전자레인지 밥 가리기야 뭐야? 히히히 너무 오랜만에 맛이 다 보이니? 내일 해줄 텐데. 내일 하지 못했어. 지금 만나면 너가 그거 갖고 짜증 계속 짜증 낼 거니까. 볼 수가 없어. 딱이네. 보약한 채 같지? 끝! 내가 알아서 갈아 먹어. 아, 시원. 아, 뭐 이상한 거 먹인다. 응. 며칠 전에 전화했어. 맛있겠다. 이 프레젠스가 오 초장을 찍어 드시네요. 갈비 탑이야 탑. 그래도 나도 두릅부터 먹어봐야지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? 두릅 두릅 두릅. 엄마는 계속 먹고 있어. 살찌려고 뭐 막걸리였어. 엄마 두릅 맛있어. 어 먹어. 두릅 두릅. 자기 죽어? 엄마 두릅 다친 것도 맛있어.
졸업 다 친 것도 맛있어. 보다. 오빠 운동해야 돼서 못 먹어. 엄마 갈비 맛있어. 어 먹어. 졸업도 돼진 것도 맛있지. 다 맛있어. 엄마도 먹어. 먹어. 엄마는 지금 안 먹어. 옛날 엄마가 돌아왔지. 경주만 먹어? 경주만 많이 먹어. 씨가 연해, 엄마. 오, 단단해. 보이는 거랑 다르게 단단해, 그치? 오, 엄청 달다. 나도 색깔이 아닐 것 같고, 응. 오, 너무 달다. 어, 안 큰가? 떠보니까. 와, 쑥향 진짜 장난 없다. 오빠 나, 오빠 나 마스크 쓰고 멋있을 것 같아. 아, 고기 너무 맛있다. 반찬 진짜 잘 나와요. 양념장. 네. 게장이 껍데기가 엄청 얇아. 삼겹살에 대한 예의. 백년 나왔다. 못 참지. 삼겹살 김치로 갈아주고. 삼겹살에 이렇게 김치에 숨겨져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. 아, 아니야, 비냉이라고 그랬어. 맞아. 이렇게 껍질을 가지 쉽게 쉽게 가지. 잠깐 식힐게요.
해놓고 더 풀어. 내놓잖아, 돌. 배추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계란 너무 익혔나? 반숙입니다. 이렇게도 Thank you.